교육감 선거는 광역선거지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교육감이 예상을 뒤엎고 일찍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지방선거를 40일 앞두고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더큰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충북교육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난 8년 동안 잘 가꾼 행복교육의 결실과 수학을 잘 거둬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행복교육의 옥탑을 갈아엎겠다는 후보들이 나와서 굉장히 좀 염려도 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이어갈 다른 대안들이 보이지 않아서 결심을 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은 닷새 뒤인 26일쯤. 4년 전 선거보다 열흘가량 빠릅니다. 25일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속도를 내면서 출마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이나 공약이 중심이 되지 않고 구도 만들기에 몰입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일찌감치 나가서 정책 중심의 꿈꾸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상대 후보들을 겨냥한 현직 교육감의 쓴소리에 도전자들도 일제히 맞받아쳤습니다. 윤건영 심의보 예비 후보는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쟁 후보들에 대한 예의도 없다면서 김 교육감은 3선 도전에 앞서 학력 저하와 납품 비리 등으로 점철된 교육 난맥상에 대한 성찰과 반성부터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진균 예비 후보도 지금은 김 교육감이 전국 최하위 학력과 교권 추락에 대한 지난 8년간의 역할을 고민하고 자숙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직 교육감의 예상보다 빠른 등판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한 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끝까지 몇 명의 후보가 완주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